아무튼 밧줄을 얻었습니다. 아, 네, 몬스터볼이네, 몬스터볼. 자, 동해 연구 훈련과 그다음에 외구. 어, 일단 요렇게 두 개에서 좀 한번 강화를 해야겠네. 예, 포켓몬 볼을 얻었습니다. 자, 일단 경공이죠. 예, 첫 발은 경공인데 얘는 경공이 원래 세니까 그냥 기술부터. 얘는 아군 공격력 버프고 직선 두 칸짜리 파괴. 얘는 무공이 낫겠다. 황소 천군 요렇게랑 오광이는 1점, 그리고 염단생은 2점. 단생이가 이게 필요 층수가 5가드니까 폭격 강화, 반격, 선피. 저는 폭격을 강화하겠습니다. 폭격. 얘는 데미지 쪽으로 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폭격. 그리고 남은 걸로 반격 강화도 이렇게 두 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 나사리 혈전 도저 있었나요? 자, 그리고 염탐을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한번 쉬면서 이 명성이랑 돈이랑 요거 노가다를 좀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몬스터볼로 뭐 잡을까 근데? 아, 여기 근데 하필 배네. 노가다 지역은 배 말고 좀 다른 데가 좋았을 텐데. 딴다라란단다란. 자, 여기서 좀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기보단 노가다. 불산무영각! 오광도 경공이 나쁘지 않네. 오광이랑 나사리 경공이 좋다. 네, 포획은 데리고 오는 거 맞아요. 격퇴는 날리는 거고 포획은 데리고 오는, 끌어오는 거. 아무튼 밧줄로 누굴 잡으면 좋을까? 이런 애들은 안 되겠고 누가 있을까? 누굴 잡을까? 아, 생활비를 대준 게 나사리일 수도 있다고? 아니, 아니, 오광일 수도 있다고? 어, 그럴 수 있겠네. 자, 대연격이니까 연격이 뜨겠죠? 좋습니다. 연격을 노리고 띄워서 얘한테 한 발 더. 한 번 더 떴으면 좋았을 텐데 안 떴네. 자, 어쨌든 여기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격비, 주변 한 칸. 회복, 신속. 오케이, 이걸로 한 대 때리고. 어, 협력 좋아. 얘네들 은근히 잘 맞는 것 같아. 둘 다 경공 높고 앞에 나와 싸우기 좋고. 네, 포획이라는 게 그니까 그 아까 그 밧줄 말고, 밧줄은 아예 다른 거고, 어, 이 무공상의 포획은 끌고 오는 게 맞는데, 밧줄은 제가 봤을 때는 포켓몬처럼 예, 기열 50을 50 아래로 낮춘 다음에 쓰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포켓몬처럼 어, 우리가 쓰는 거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대가 이게 죽으면 다시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여기 따라란 물품에 있겠죠, 밧줄? 어, 여기 있네. 이렇게 우리 편을 끌어들인다. 요거 이게 아마 부대 죽었을 때 대처하는 그런 건 것 같아. 네, 역해를, 네, 그죠. 그래야죠. 만물이 해주고 받고. 옛날 무리민들은 돈 어떻게 벌었지? 훔쳤나? 네, 그죠. 일 같은 걸 제대로 해서 받았죠. 근데 레벨 하나도 안 올랐어. 돈만 벌었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교역을 한번 해서 뭐 좀 낄 게 있나 볼까? 이거라도 하나 살까? 7,300원이 있는데. 그래, 쌍충은, 아, 비싸네, 이것도, 생각보다. 좀 싼 회복약 없나? 내력 25% 고정회복. 근데 이게 명중률 감소 때문에 술은 좀 쓰기가. 아직은 뭐 살 돈은 없는 것 같다. 자, 여기 뭔지 볼까요? 개방과의 충돌. 방주님, 형제들이 항주성 거리에서 한 무리의 거지들과 충돌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응원해야 합니다. 라고 요걸 해보겠습니다. 거지를 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들 좀 포획할까? 뭘 포획하는 게 더 좋을까? 자, 봅시다. 얘네 거지들 앞에 있고요. 염단생, 오광, 나살, 용궁, 신창회, 신창회. 여긴 딱히 별 이벤트 없고 그냥 훈련식이네. 가서 대충 쓸면 되겠다. 이쪽 가서 사리마년! 이 사리마년 저 디버프가 뭐지? 아, 도발이구나 저게. 나는 혼란인 줄 알았는데 저게 도발이구나. 얘가 일단 지원이 가능하니까 얘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뒷열부터 때리고 연결 안 떴네? 여기 가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앞에 거 칠 걸. 그래 잡긴 잡았네 딱. 이렇게 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강이 이런 데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러면 안 닿으면 이쪽 가서 협력 작전을 이용하고. 좋습니다. 역시 5강 이렇게 쓰는 거지. 잡졸들로 협력을 받는 거지. 보스급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안 되고 그냥 잡몹들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일단 여기 당연히 무관도법 지원도 받았고 좋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네. 자 이 친구는 직선 두 칸이니까 이 대열에서는 쓸 게 없네. 네, 여기랑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여기 가서 불사무연각을 여기다 쓰고. 연격 썼네요. 좋습니다. 연격을 이용해서 1초씩을 여기다 받고. 또 연격 좋아요. 또 한번 또 연격 좋아요. 죽여 죽여 죽여. 또 야 이거지. 이러니까 좀 그거 같다. 원판 협격공원전 했을 때 그 동방미명 계속 뜨는 거 막 그런 거 같다. 이래야지 암. 이래야 되고 말고. 자 가서 닿는 게 없네. 가서 동룡. 여기서는 교살도 회피. 연격이 방금 한 4번 떴죠? 따라란. 자 마무리합시다. 잡고 얘네들 다 둘러싸서 후드려 패면은 아마 요번 턴 안에 죽었죠. 아무거나 쓰고 1초씩. 오케이 충분하네. 그 다음 5강이 마무리 해줄건데 가서 1초씩. 아 얘는 한 개짜리구나 그러면은 얘로 가서 먼저 때리면서 지원을 안해줬네. 왜 지원 안해주니. 자 연격 떠라. 오케이. 아 콤보 좋다. 5강 잘 싸운다. 아까부터 느끼는건데 5강 잘 싸운다. 나머지가 약하니까 5강이 잘 싸우네. 자 일단 5강이 포인트가 하나 올랐구요. 자 교역에 신규 아이템이 떴습니다. 난화 독공가인. 난화는 꽃 중에 군자라 불린다. 뭘까요? 독을 거는? 내력이 30% 이하일 때 회복상태 발동 기혈. 이거는 뭐 보조 아이템인가봐. 칠제 유리주 기방 플러스 30짜리 보이 단도 쌍충음. 근데 맞아 아까 단도 얻었어 생각해보니까. 아까 깜빡했는데 여기에. 그래 이걸 안 꼈네. 아유 도가 있었는데 이걸 안 꼈어. 다른 애들은? 아 얘가 장갑이구나. 얘는 옷이 없고 얘는 둘 다 있네. 얘는 부잔데? 걸개포대 대중장동. 이거 뭐지? 방금 그 그지들 잡고 얻은 게 이걸 거야 아마. 걸개포대 반격시 대상에게 중독 상태를 부여한다. 반격률이 높은 친구가 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격률 12% 19% 8%. 그렇다는 건 염단생에게 걸개포대를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염단생의 무공을 수련해서 반격을 좀 더 올리면은 좋겠죠? 근데 없으니까 5강이나 한번 볼까요? 5강 2점 됐고. 5강은 회피로 가는 게 나을라나? 중급, 초급 이 아래 것들은 다 필요증수가 5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최소 5개를 찍어야 밑에 거를 찍을 수 있다 는 거라서. 그렇다는 거는 뭐를 배우면 좋을까? 거리 3칸이니까 3칸짜리 기술도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폭격. 폭격 강화 좋습니다. 그리고 회피 강화. 회피 쪽이 나은 것 같아 얜. 자 요렇게 해서 나사는 남아있긴 하지만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없네요. 예. 염탐을 해야 되는 시기네. 아니면은 그냥 이걸 하든가. 한 회합. 자 한 회합만 지금 레벨이 거의 올라가는 애가 있으니까 한 회합만 좀 사냥을 하겠습니다. 개방 거 더럽다 중독아. 개방 것은 더럽고 그러니까 중독이 걸린다 그런 개념이다. 예, 개방은 더럽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한 번만 돌리면은 레벨이 오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야 이쪽은 막지 말고 이쪽과 살이 마녀를 쓰고 도발 걸고 그 다음에 아니야 오강이가 가서 여기다가 불산무연각을 멀리 꺼치고 한대. 어우 크리티컬 폭격이죠. 근데 하필 또 딱 잡은 게 조장이었네. 이러면 적들이 다 약해지죠.
하필 잡은 게 적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건 금방 잡겠다. 얘네 안 써도 되겠다. 순식간에 잡겠네 이건. 개방 근데 한 해에 막 굶어 죽는 문도가 막 엄청 많고 그런 거 아닐까? 개방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자 뒤로 돌아와서 한 대 치고 얘네 따라갈 준비하겠습니다. 어우야 역시 역시 경공이 높으면 이런 게 가능하지. 이거 마무리 해주고 어? 아 못 잡았다. 헐 회피. 이럴 때 이런 애들 써야 되는데 미리 세팅을 안 해놨네. 개반 정보를 사고 팔며 먹고 살죠. 근데 일반 그지 그니까 아래 것들은 어떻게 버틸까요? 뭐 보통 뭐 무협지나 막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들깨를 잡아먹는다 뭐 산짐승을 먹는다 네,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 버텨질까? 어? 못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일단 저거부터 치워줘야겠다. 무관도법! 협력작전 좋구요. 딱 바로 치워졌네. 낚시! 낚시로 그건 또 참신하네. 그건 또 생각 못했네. 맞아 동량을 하긴 하죠 그죠. 동량을 하지. 어? 자 이렇게 끝났고 아마 레벨이 오른 친구 하나 있을거예요. 그리고 명성치가 오르니까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염단생과 나살의 포인트가 두 개씩 올랐습니다. 한 개씩이죠 정확히는. 자 염단생 나살 일단 나살이 올랐으니까 2점이 됐고요. 2점으로 얘는 경공 강화를 좀 나중에 할게요. 일단 폭격 이거 이런 게 기본인 것 같아. 결국엔 이거 다 찍으면은 하나를 빼야 될 테니까 쓸 것만 찍어서 조금씩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른 걸 찍어가면서 이렇게 강화 같은 거 찍어가면서. 자 단생이는 1점 늘었으니까 회피 이렇게 해주면 다섯 개 찍었죠? 이제 밑에 걸 하나 찍을 수 있습니다. 모공 같은 거. 자, 뭐가 뚫렸는데 주요 임무 말고 일단 서브부터 볼게요. 자유 임무, 깊은 산속의 사냥. 방주님, 백성들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산속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짐승이 출몰한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사냥물을 획득할 생각입니다. 사냥물? 좋아. 뭐 나오는지 한번 볼까? 곰쓸개 막 이런 거 나오나? 오늘 내로 맹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곰 맞네 진짜로. 저의 목표는 오늘 내로 맹파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요만큼 배치하고 말고 싶은데 잡조를 그냥 꼭 넣어야 되나? 뭐야 이 사냥꾼들이 독사? 아 구음총치. 야 그것도 오랜만에 듣네.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인가. 자 나사리 가서 직성기 무풍기량 이게 직성기죠? 요거 써서 깔끔하게 잡고 데미지가 확실히 나살 같은 애가 더 높네. 여기 개도 있었구나. 그 오광을 개한테 보내자. 불산무영각. 회피했다. 이런. 자 협력작전. 카운터. 두 마리한테 카운터 당했고 이 개들도 이동한다.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은 협력작전을 못쓰지 다음에. 그러면은 얘로 수미상구 힐. 야 호랑이가 왜 일로 오냐? 오광한테 왔네? 자 오광이 부하가 오광을 대신해서 맞아줬는데 이렇게 서브스토리 하다가 쫄 죽어가지고 숫자 줄어들면 좀 억울하겠다. 한 마리 죽었어. 헐 이렇게 잡사냥하다가 어이없다. 쫄들을 훈련시킬 뭐야 새끼곰도 있네요? 와 이게 뭐야. 작은 곰 산곡지 왕자 야수 천진난만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라고 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맹수가 된다. 이거는 큰 곰. 조그만 곰이 있었네. 개도 문제고 검은 늑대 여기도 문제고 뭐를 여기 생각보다 많이 세다. 여기 너무 얕잡아왔나봐. 일단 호랑이 쪽을 빠져서 회피가 왜 뜨니. 뭐야 체력도 많잖아. 이거 직었는데? 큰일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상대할 적이 아니었나 본데 이건? 너무 센데. 협력 작전. 크리티컬. 버틸 수 있나? 와, 호랑이한테 연격 달려있어. 우리 잡졸들 다 죽겠다. 이거 밧줄 가지고 뭐 좀 고기 방패라도 구해와야겠다. 큰일 났다 이거. 호랑이 밧줄로. 아우 야, 이 연격이야 또. 회피하나? 호랑이 하나 잡을까? 아, 얘도 새끼인가요? 호랑이? 호랑이 둘 다 큰 것 같은데. 네, 둘 다 큰 호랑이 같아요. 따라라, 뭐야? 아, 곰이랑 호랑이. 아, 얘, 이 동물들이 서로 그게 아니구나. 같은 편이 아니구나. 아이씨, 이럴 거였으면 멀리 빠져있을걸. 이거 큰일났다 이거. 이대로 죽는 것인가. 연격 좋아. 세이브 안 했던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무관도법. 염단생을 어떻게 구석에서 살 수 없을까? 버티면서. 어, 지리끼리 싸우고 있어. 콤보. 아, 뒤에 그냥 빠져있는 거였는데 이거는. 빠져있다 얘네들이 좀 많이 피 빠지고 그랬을 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아, 이걸 몰랐네. 야, 이 곰한테 게임 오버를 당하는 것인가. 혈전도저. 아, 이 곰 따위한테 지금 혈전도저로 버티고 있고요. 큰일 났네. 일 났네 이거. 하하하하. 트레이너 킬까? 아, 단생 죽었어요. 우리 염단생. 이건 자유임무인데 좀 봐주지 않을까? 혹시? 자유임무에서 사망하는 거는 제외. 막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혹시? 아, 곰을 무시해서 너무. 네. 랭파 보는 거 가능? 물음표가 빠진 거죠, 아마. 혹시 알아? 이거 얘가 다 잡아줄지? 오광이 다 잡을지. 자, 지금이라도 여기가 좀 비어서 오광이 빠질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쟤네들이 싸우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오광이 멀리 튀자. 이렇게 멀리 쳐서. 얘는 내공 때문에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죽고. 어우, 딜 세다. 자, 아마 여기서 죽고 나면은 메인급 영웅들은 그 부상 상태가 돼가지고 한 턴 더 있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회합 동안 그냥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면. 어, 오강한테 붙네 저거 하나. 아, 나살도 죽었어요. 곰들끼리는 안 싸울 테고 호랑이랑 곰이 싸울 거고 지금 당장은. 개 한 마리만 여기서 잡아주고. 조건 절단 걸렸나 보네 여기서. 자, 호랑이랑 곰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봅시다. 그 호랑이가 뭐 회복기가 있다 때릴 때. 지금 보니까 때리고 회복을 하네. 어, 야, 작은 곰도 소리 없이 강한데? 야, 곰들 크리티컬을 엄청 뜬다. 자, 호랑이 한 마리랑 곰 세 마리. 어, 저희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호랑이랑 곰이. 지들끼리 싸우다 좀 죽어라. 아, 콤보. 어, 근데 내력이 없나보다. 새끼도 은근히 세요 저게. 보면 이거 내가 보기엔 새끼가 죽으면은 이 어미, 그니까 부모들이 엄청 세질 것 같으니까 새끼를 먼저 치지 말아야겠다. 어우, 콤보. 그래, 다 물어. 호랑이 잘한다. 그래도 얘네 피를 반 이상씩 다 빼긴 했어요 혼자서. 잘 싸운다. 역시 호랑이. 역시 호랑이가 세지. 야, 피. 아, 죽었다. 아, 자, 드디어 호랑이가 예, 숨졌고요. 이제부터 문제죠. 일단 늑대는 빨리 죽이고 오광이 이거를 혼자 잡아야 되는데 저거를 어떻게 잡나 혼자. 야, 자연 회복이 너무 커. 400. 못 잡겠다 이건. 2000. 이거는 회피가 막 뜨는 거 아니면은 무리겠는데.
어, 부모가 또 막아. 방어 있네, 보호가 있네. 아, 이건 졌다, 졌다, 졌다. 이것은 졌어. 게임 오버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부디. 아, 이럴 수가. 아, 회피야, 거기다. 자, 가망이 없죠? 곰세 마리한테 둘러싸이면은,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한테 둘러싸이면은, 답이 없습니다. 자, 포기하자. 자연회복을 따라갈 수가 없다. 아무리 쳐도. 야, 무슨, 이런 데가 있었으면은 좀, 이거, 힘들다고 표시라도 좀 해놓지. 이게 뭐야, 이게. 어려운 전투라고 좀 표시라도 해놨으면은, 내가, 안 덤볐을 거 아니야, 여기. 아니, 이게 무슨 곰한테 지금, 미친 거 같아. 모든 것을 잃었다. 전략의 실패는 많은 부대의 죽음을 가져왔으며, 결국 풍도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은 많은 이전의 시대의 무인들처럼 염단생의 야망 역시 바람이 휘날리는 뼛가루같이 산산이 부서지며 많은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로 남게 되었다. 라고 이거는 뭐 배드 엔딩 하나 이쪽 DLC 배드 엔딩을 본다. 요런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겠네. 자, 유명로 폐업속계 여기서 여기도 왠지 자동 저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깐만. 유명로 자동 저장이 있네. 오케이. 좋아.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여기서 지금 10월 30일 뭐야, 자동 저장이 제일 마지막 게 이건가? 아, 이거다. 21분. 오케이. 있다, 있다, 있다. 아, 다행이다. 자동 저장이 있네요. 아유, 다행이다.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자, 세이브 해놓고 곰은 안 잡으러 가는 걸로. 여기가 곰이죠. 네, 곰 잡지 말고 여기 주요 임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의를 품고 밤길을 달려 근왕부로 향하다. 염단생의 중재로 연합한 동해용궁 신창회가 왜구와 수차례 충돌한 끝에 대승을 거두자 관하에서는 그 위세를 보고 감히 건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던 오강과 나살도 차츰 서로에게 탄복하게 되었다. 어느 날밤세 사람은 한껏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나살이 갑자기 자신이 조정이 있었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라고 합니다. 자, 다들 쭉 들이킵시다. 건배! 건배. 야옹. 이몇달 동안 우리 수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방도들의 전력도 많이 강화되어 그 외인들이 연해 지역을 교란하는 빈도도 상당히 낮아졌지요. 말대가리, 네 솜씨가 꽤나 대단하다고밖에 할수 없겠군. 허, 더러운 물뱀놈이 모처럼 옳은 말을 하는군. 어쨌든 그날은 네가 나한테 반 초씩 차이로 졌으니 넌 밀수에만 전념하도록 해라. 전투에 관련된 건 이몽께 맡기도록 하고. 흥, 우리 중에 조타수가 없으면 너도 외놈들을 쫓을 방도가 없을걸. 하하하, 그것도 그렇군. 이 몸이 비록 해상전투는 나서고 있긴 하지만 배를 모는 방면에선 너희들이 더 뛰어나니까. 자, 다들 형제들 위해 고생 많았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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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무래도 가장 큰 공은 털복에 돌려야겠지. 노대형이 우리 두 세력을 연합시키지 않았다면 그 왜구들은 여전히 신나게 날뛰고 있었을 거예요. 요약하겠습니다. 용궁의 빠른 배와 신창회의 전투력이 만났으니 저 관아도 겉으로만 우리를 배척할 뿐이지 속으로는 경외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곱절 정도로 그치지 않을 거다. 장사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과천일세 왜구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고 날뛰고 있고, 조정은 썩을 데도 썩었다. 염 아무개의 요원한 소망이 불과하긴 하지만 난이 무예가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 점도 틀림없군요. 이몇년 동안 백성들의 생계를 풍족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포부가 제법 크군요. 이개 같은 세상은 누가 좀 뜯어고치긴 해야 돼. 나 혼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형제가 합심하면 그날 그 날카로움이 쇠도 자른다고 하지. 염아무개가 원하는 것은 자네들을 둘이서 서로 전력을 돕는 모습을 보는 걸세. 건배. 좋아요, 건배. 에라, 세상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부터 도움을 청한다고 하고요, 나사리. 거리낌 없이 말해보게. 근왕부의 멸문 참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냐? 이미 1년도 더 지난 일이 아닌가? 근왕부 조정이 있을 때 일찍이 외적의 일로 조정의 권력자들과 충돌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근왕 전하께서 날 감싸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신창에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 근왕은 의외로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겠군. 근왕 전하는 우리 주전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었다. 병법이 신묘하셨을 뿐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도 선두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선왕폐하도 전하의 현명함을 높이 사서 그분을 황태자로 삼으려 했었다. 근데 근왕부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밤새 병마를 이끌고 달려왔었다.
그 금이 놈들은 이미 일을 다 끝내고 근황부로 봉쇄해놨더군요. 척장군이 날 말리지만 않써도 그 자리에서 바로 금이 놈들과 한판 붙었을 겁니다. 모두 상서문을 올려서 근황부에 대한 조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개같은 황제는 전부 무시했다. 게다가 황제는 외국에게 거북이 새끼 마냥 빌빌거렸다. 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벼슬을 때려치고 형제들 데리고 이신창회를 창설한 거다. 그리고 놈이 아직 동국의 태자였을 때부터 난 그 놈을 볼 때마다 기분이 엇같았어요. 라고 황제 주한. 말대가리야, 말이 길어졌는데 넌 노대영이 뭘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는 거냐? 끼어들지 마라. 곧 끝낼 거니까. 노대영, 내 부하가 수시로 그 근황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1년 전에 근황전의 일가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몇몇 금이 녀석들이 상시 주둔하고 있었다. 그 몇몇 놈들이 근황부를 점령한 지 오래였으니 분명 뭔가 비밀 숨기고 있을 거다. 그 놈들을 실어하고 싶어요. 금이를 몽땅 잡아 쳐 죽인다면 근황 전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셈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되겠나? 여마무개가 자네를 따라서 한번 가봐야겠군. 하하하, 노대영 역시 기계가 대단하군요. 야 물뱀놈아, 넌 안 따라올 거냐? 흥, 왜 안 가겠냐? 너 이 말대가리야,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몸이 스르륵 풀리는 거 보니 네가 정말 나를 물뱀을 만든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세 명이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글이 많아요. 길어.